할렐루야 친구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와, 오랜만이에요. 네,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확 추워졌죠? 너무 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어서 준비한 온라인 기도 모임이 벌써 10회차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낙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며 4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에 빛이 빛나
새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할렐루야. 주님, 거룩하신 주님께 찬양을 높여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네. 주시는 주시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죽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내 아들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우리의 부르심 이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면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하신 주님,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갈급하여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한번 외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할 것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주님 이 시간 김사는 단장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청소년들을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의 능력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과 원대로 써주는 능력보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있는 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단단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일이 만날지라도 어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자격 없는 이 부족한 종을 주님 세우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주님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함이 있는가?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네. 아멘? 네. 예, 그냥 아멘인가요? 거의 약간 거의 자동식으로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 시편 기자의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셨나요? 그리고 여기 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물론 뭐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예배하면 좋으니까 또 뭐 필요하니까
오늘 뭐 아, 그래 좋을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얼굴을 뵈옵기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요 짝짓기 시기가 되잖아요. 짝짓기 시기가 되면요, 예, 이 안에서 엄청난 갈증이 일어난대요. 그래서요, 갑자기 물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맨답니다. 예. 마치 그 물이 생명인 거죠. 그 물을 먹으면 사는 거고요. 그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물을 찾지 못하는 사슴은 예. 사막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예.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냐. 그러한 마음으로 찾는대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좀 와 닿으세요? 그 마음이?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죠. 제가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샤론 리더님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아 물론 비교할 게 아니죠. 아니지만 얼추 조금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고요. 예.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갑자기 안에서 갈증이 일어나는 엄청난 갈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 사막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정수기를 찾으려고 아니면 예, 시냇물을 찾으려고 물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예, 너무 목이 마르니까 너무 미친 듯이 찾겠죠. 저기 보였어. 갔어. 근데 아니야. 뭐야. 오마이갓. 다른 데로 가는 거야. 하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엔 진이 빠져서 갈증이 심해져서 결국엔 목말라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사막을 헤매고 있어요. 사막을 헤매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처음에는 아이 뭐 어느 정도 뭐 괜찮겠지 물 나오겠지 하면서 가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갈증이 일어났을 때 물을 먹지 못했을 때 그러한 갈급함 마음에 내가 이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럴 때 어떠한 심정일까요? 예,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막 이렇게 전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농구 게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런데 그걸 즐겨. 계속 갈증을 쌓아놨다가 한 번에 해소하는 거죠. 포카리 스웨트 1.5리터를 사가지고 그걸 원샷을 합니다. 그럼 이 갈증이 그냥 싹 내려가는 게 아, 너무 좋아.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자분들은 청년들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예. 자매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까보다 살짝 약해졌어요. 네? 있으세요? 아멘. 우리의 이 갈급함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외치잖아요. 하, 예배 회복이 필요해. 저의 회복이 필요해요. 회복이 필요해요. 아 회복이 필요해. 회복해야 되는데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회복해야 되는데 아, 회복.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에요?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급함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급함의 회복이 일어나면요. 그것이 결국엔 예배 회복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넘치도록 흐르고 있어요. 주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줄기가 우리를 향해서 넘치도록 흐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은 채 혹은 보지 않은 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볼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무엇을 보세요? 삶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계세요? 내 앞에 남겨진 어떤 지금 닥쳐올 시험? 입시? 아니면 나한테 닥쳐온 어려운 상황들? 그곳에서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한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급한 마음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아쉬워.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오늘 예배 너무 아쉬웠어. 응?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배할 수가 없어. 난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오늘 예배, 찬양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 뭔가 내가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뭔가 그 예배가 되지 않아서 오늘 예배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가끔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예배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 찬양이 잘못된 거예요? 예? 예? 이 비대면 예배가 잘못된 겁니까? 물론 비대면 예배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비대면 예배. 빨리 회복이 돼서요. 빨리 함께 모여서 또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예?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 예배를 대하는 나의 마음. 이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 마음이 회복되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맞아요. 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비대면 예배여도 여기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이거 클릭하는 것도 너무 쉽지 않아요. 귀찮아요. 힘들어.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떤 청년은 예배 안 한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물론 내 안에 그 갈급한 심령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정말 내가 뭐 어디 말씀만 봐도 막 그 기도만 해도 막 눈물이 막 흐르면서 막 길가에 가는데 막 찬양만 흘러 들어도 막 그 찬양에 막 정말 젖어 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길거리에서 막 손 들고 찬양 뭐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길 원하고 정말 그분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내 마음이 되죠. 그래, 맞아. 정말 완전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례할 때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그 눈물을 막 흘리면서 물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완전 은혜로운 건 아니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죠? 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주님께서는요.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여러분? 예. 아버지의 재산 반 가지고 가서 흥청만청 다 쓰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성대한 잔치를 열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갖기 시작할 때 그 노력이라는 그 문 사이로 예수님께서 자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냥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향한 그러한 예배 회복 말고요. 그냥 예배자로서요.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갖는 것. 예배자라면 지금 당장 그러한 마음의 회복, 그런 갈급함의 회복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 옆에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보이는 어떤 상황에 주님이 가리워져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을 주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저의 갈망은요, 정말 주님을 정말 아는 것입니다. 저의 갈망은요, 주께서 나를 알듯이요, 나도 주님을 정말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가사가 흘러가는 가사가 아니라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리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다시 한번 고백하겠으면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알게 하소서 주님의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나의 갈망이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니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이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넘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너무 갈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이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그 갈망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선을 돌려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푸르필과 때 누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학생의 비전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갈급함을 찾듯이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정말 나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는 그 비전을 향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갈망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한번 외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세계에 생각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라인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아직 꿈과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진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통하여 이 나라로 회복시켜 가실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원하주시옵소서. 학생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 몸과 영혼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고 눈물 흘리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이 세대가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회복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을 흘리며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기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시간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이 시대에 더 올바른 진리된 복음이 전파되는 한국 교회가 되어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학교에 또 가정에 각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그 갈급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평강이 가득하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축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믿는 자들이 정말 핍박으로 인하여 구박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소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무너질 수 없으며 우리 넘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 안산 IPC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 IPC가 정말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시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학교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아래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된 시민으로 살아가여 주셨소서.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셨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덮이는 것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는 낮았고 배워했고 주님만 응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을 높이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셨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받아 주셨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 기도 모임을 통하여 믿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일하실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령의 갈급함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회복시켜가 주시옵시고 정말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광고하며 광고 시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홍보 영상 팀을 섬기고 있는 김희연 스텝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는 TTT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지금 새롭게 톡투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어요. 톡투틴은 10대에게 말하다라는 주제로 10대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와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는 그런 영상이에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참여 학생을 지원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두 번째 광고는요. 안산 내 중고등학교 기도 모임 개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도 모임이 필요한 학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YFC와 함께 할 청소년들을 섬길 귀한 사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환영하고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사역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을 거니까 네, 사역 문의 주시고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인식 선교사님 축도로 마무리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있는 곳 어디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젊은 세대에게 부흥의 비전과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며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저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과 또 숨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 위에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